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저녁 8시 18분 불금봉 공부 시간입니다. 먼저 불금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불금봉 밴드의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찾으셔가지고요, 여기에 불금봉 밴드 찾으셔서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아주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코스닥이 마이너스 1.2%, 또 코스피가 마이너스 0.8% 마감해서 끝났는데요. 장중에는 코스닥이 무려 마이너스 3%대까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지금 어제도 그렇고요,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코스피 코스닥이 빠지는 가운데 어려운 장중에도 우리는 또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국영 GNM은 어제 종가 매매 1유형을 해서 수익을 냈고요, 오늘 또 2유형을 해서 수익을 다 내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된 항소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서 조금 상승을 하고 있다가 이런 김경수 관련주로도 분류가 돼 있고요, 그러다가 지금 조정이 나와가지고 살짝 우리가 조정 눌림목에 들어가서 지금 수익 살짝 내고 나왔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로도 또 이렇게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이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 바이든과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갑작스럽게 창문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SK건설하고 같이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김경수와 관련해서 다음 달 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런 기대감, 또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이러한 그 흐름들이 아주 그 국영 GNM을 강하게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안 올라갔고, 혹시 여기서 이익 실현을 못하신 분, 9시 20분에 최고치 3,885원에 이익 실현을 못하신 분은요, 지금 엄청나게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그 국영 GNM을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일봉상에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0%대의 지금 하락인데요,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경수 관련해 가지고 11월 6일까지 이러한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11월 3일 날에는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 바이든이 지금 조금 트럼프보다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시장에서는 현재 당선이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로. 그래서 이 바이든이 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이 수혜를 받아서 기대감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러한 그 얘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월요일날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요, 조금은 이 국영 GNM 살짝 들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국영 GNM이 많은 이러한 그 보시는 것 같죠. 여기 오늘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나왔고요, 오히려 지금 매도세 나오면서 많이 떨어지면서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아마 이 흐름들이 이 물타기, 그러니까 추가 매수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요, 핫이슈 오늘 또 종가매매 KEC로 대응했습니다. 이 KEC 대응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그 어려운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KEC 같은 경우에는 잠깐 좀 분봉을 보여드릴게요. KEC 분봉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KEC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밑에 밑꼬리를 달고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지수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시초가로도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핫이슈로도 말씀드리고, 1시 무렵에 여기서 또 종가 매매로 오늘 도합 3번을 KEC를 이렇게 추천드렸습니다. 테슬라의 자동차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20일날 이 완전 자율주행차를 갖다가 출시한다, 선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이런 테슬라의 그 많은 이러한 그 자율주행과 관련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공급할 예정이고요, 바로
23년도까지, 21년부터 내년이죠. 테슬라 차량에 터치 스크린을, 반도체, 터치 스크린에 쓰는 반도체를 공급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KEC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연일 그냥,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요. 오늘 지수 흐름에 따라가지고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보합권을 꼭 유지하다가 1시 반부터 갑작스럽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으로요.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줬던 KEC. 이 KEC는요, 어제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탄고 공부 시간에 제가 어제 저녁에 이미 예상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 실행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이 KEC 지금 들고 가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사신 분 중에 혹시 이 근처에 사신 분들 흐름 뭐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조금 보고, 왜? 이 수급선이 높게 있기 때문에요. 한번 조정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 때문에 길게 가져가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너무 크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린 이런 종목들은요, 스윙으로 오래 가져가는 종목이 아니고요, 단타로 짧게 짧게 대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잠깐 우리 제자분들이 어떤 종목들 또 대응해서 수익을 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응하는 패턴들을 매일 같이 이렇게 보다 보면요, 똑같이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구경 GNM 3% 아침에 9시 4분입니다. 어제 종가매매 종목이죠. 구경 GNM, 태양광 관련, 김경수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구경 GNM을 3% 수익 냈고요. 골드퍼시픽 홀딩에서 갔던 골드퍼시픽이 5.41%. 오늘 아침에는 제가 8시 47분에 KEC를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테슬라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리고 케이시 코트렐 4.7% 잘하셨습니다. 자, 누구나 다 이렇게 봤죠? KEC 수급 이렇게 받아옵니다. 또 현대공업 2%, 그리고 불금봉 핫이슈로 9시 20분에 KEC. 그래서 KEC를 또 2.3% 이렇게 입절했습니다. 종가매매도 KEC, 또 핫이슈도 KEC, 또 시초가도 KEC. 오늘 3번 전부 다 KEC 종목을 갖다가 추천을 드렸고요. 보시는 것 같이 1시쯤에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오늘 3번 다 KEC를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KEC 2% 1시 18분에 나왔습니다. 또 KEC 0.86%, 핫이슈, 종가매매, 또 시초가까지 이렇게 수익을 냈고요. KEC 1%.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장이 오늘 어제 계속 안 좋습니다. 오늘 대응할 만한 이러한 재료들이 별로 없어서요. 좋은 종목이 나타나지 않아서 짧게 짧게, 그리고 많이 대응 안 하고요. 오늘 KEC 한 종목으로 그대로 갔습니다. KEC 2% 익절했습니다. 그리고 KEC 3.26%, 우리 제자분들 전부 다 오늘 수익을 냈죠. KEC 2.7%,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이 났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KEC 3.47%, 오늘 즐거운 주말입니다. 내일 토요일, 일요일 날 여러분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걱정, 근심 내려놓고 충분한 휴식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KEC 2.98%, 그리고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월, 화, 수, 목, 4일 전체를 저녁 때 방송을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는 조금 이 바쁜 일들이 저녁 때 계속 있습니다. 뭐 강의도 좀 있는데요. 외부 강의가 있고 또 제가 무슨 행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전체가 저녁에 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 불금봉 장전 뉴스, 또 불금봉 핫 이슈, 또 이런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가깝게 이렇게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요. 기억하셔가지고 다음 주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 보통 한 주간에 3번 내지 4번 정도는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요번 주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KEC 3% 익절했고요. 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KEC 2% 익절했습니다.
전부 수익 내고 나왔죠. KC는 4%, KC 1.9%, 그리고 KC 3.88% 이렇게 모두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아주 어려운 장 속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던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 이런 그 결정을 완전히 하겠다. 결국 바다로 가겠다. 이런 그 얘기들 잠깐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방류한다는 방침을 이르면 이달 중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방류는 2년 뒤부터 하게 되지만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입니다. 아이고, 이게 에러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뭐, 암튼 내용은 알았으니까 좀 지나가시고요. 잠깐 그 시외 좀그 특징주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유니온이라든가 티프렉스, 유니온 머티리얼, 노바테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그 미국한테 이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티플렉스 상한가 같죠? 이 티플렉스 보세요. 이렇게 그 희토류 관련주들, 미중 갈등이 일어나면은 바로 상승하는 이런 종목들, 유니온 머티리얼, 또 티플렉스, 노바텍, 세노텍, 헤인 같은 이런 그 희토류 관련주들이 시외에 빵 터진 걸 봐서는 월요일날 미중 갈등이 좀 격화될 거고요.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할 건데 월요일날 이런 것들이 상승이 되면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이런 그 관련해 가지고 이 중국에서는 또 반발로 이러한 그 보복 카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아들이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또이 이슈들이 좀 있어요. 뒤에서 바이든 아들이 중국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오히려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징주가 지금 현재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이 오늘 어떤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 큰그 관심주로서 또 월요일 날 대응할 만한 이러한 그 자리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데시비르 관련해가지고 효과가 없다. 그래서 렘데시비르 관련주들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KMH7이라든가 KMH 하이텍이 이런 그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살짝 그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KMH가 또, 시외의 단일가에서는 바로, 여기가 안 열렸네요. 잠깐만요. 네. 시외 잠깐 보세요. 또 상한가 같습니다. 이렇게 23,000원까지 KMH가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런 그 상한가 간 종목, 희토류 관련주, KMH 이런 종목들은 월요일날 상당히 많이 상승할 것 같고요. 빅히트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또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는 여기 외국인들이 계속해가지고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런 그 기관 투자자들의 기타법인에서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걸 전부 지금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냈는데요. 빅히트, DPC, 초록뱀 오늘 주가가 다 하락했어요. 이 빅히트가 떨어지면서 같이 이런 그 엔터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지금은 빅히트 이 굉장히 관심권에 있었던 이런 그 어제 빅히트 상장 기념식에 또 방시혁 의장까지 나왔고 이런 그 유튜브 채널로 전 세계에 막 생중계도 하고 이렇게 엄청 그큰 행사로 치렀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냥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뭐 이런 그 얘기가 딱 맞습니다. IPO 대어로 꼽혀왔던 빅히트 이런 그 수요 예측 이런데 일반 청약에서는 흥행했는데 이 초기
바로 이 주가에서는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지금 인심을 좀 잃었습니다. 그래서 빅히트하고 DPC, 초록뱅 같은 이러한 그 종목들이 좀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덱사메터손하고 관련해가지고 우리들제약이라든가 또 신일제약이라든가 대정화근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뭐 떨어진 종목이 뭐 이것뿐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그랬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던 트럼프가 복용한 치료제가 렘데시비르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렘데시비르가 트럼프한테 또 환자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WHO의 이런 그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해 가지고는 바로 굉장히 악재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 또 렘데시비르 관련 이런 종목들은 전부 하락하고 나왔고요. 지금 요오드 빨간 약이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런 그 종목들은 조금 그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강동제약 같은 종목인데요. 이 그런데도 또 오늘 그 지수 빠지면서 전반적으로는 다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요도에서 거의 뭐 지금 죽는 걸로 이렇게 억제 효과가 있다 이런 그 뉴스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요도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을 좀 갖고 있고요.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도 지금 뭐 전부 지금 하락입니다. 오늘은 상승할 만한 종목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동안 엑세스바이오 잠깐 엑세스바이오를 좀 찾아볼게요. 오늘 또 하락을 했는데 이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 렘데시비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 관련 엑세스바이오 잠깐 보세요. 연일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그 그대로 놔두면요, 이 한일 바이오파마라든가 에프로젠 제약, 진원생명과학, 파미셀 이런 게 대표적인 엑세스바이오도 그렇고요, 대표적인 이 렘데시비르 관련주인데요, 전부 지금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4일째 또 빠지고 있고 KMH 또 SV인베스트먼트 같은 종목들만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가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에 이런 커다란 악재만 없다 그러면 월요일 날은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분위기가 될것 같습니다. 주말 뉴욕 증시 잘 보내야 될것 같고요. 그 사이에 우리 시장에 악재가 이렇게 터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KEC 가져가다가 종가매매 일회용으로 해서 이미 수익을 내고 나오신 분도 있고 또 뒤에 한번더 사신 분들은요 월요일 날을 기약하시고요. 국영지엔엠하고 대우부품 가져가시는 분들이 지금 이 대우부품 같은 건 윗꼬리가 있을 때좀 어제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오늘 나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근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 한3% 정도 마이너스 3% 빠져 있는 상태인데 현재 일봉상으로 보면요. 이거 역시 3일째 하락하고 있지만 대우부품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또이 국영지엔엠 태양광과 관련해서 이 주말에 바이든과 관련 트럼프와 관련 대선 공약 또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 또 극적으로 추가 부양책이 조금 협상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또 급하게 이렇게 뉴욕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이제 주말이 됐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 주간 우리가 거래했던 주식을 잊고요. 오늘 저녁 남은 시간 또 내일 토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까지 일요일 저녁에는 제가 다음 주에 이 불금봉 장전 뉴스를 일요일 저녁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일요일 저녁에 하는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요. 다음 주도 같이 이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취하시고 또 다음 주도 성공 투자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